Hey guys,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희준입니다. 지금 시간 이제 6시 20분. 아, 저희 드디어 이제 루브라벨리올 첫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지금 출발하자마자 시동도 못 걸어가지고 또 이러고 있네. 또 걸렸어? 어, 그럼 됐다,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준이 걸렸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땡겨. 아니야, 충격이 걸리면 돼. 오케이, 나이스. 예, 지금 아유,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아 추워. 손을 내가 잘 덮어야 돼. 손을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쓰냐. 어, 숄을 한 바퀴 감아라. 감아보라. 어. 어서 어서 손 이렇게 이러면 이거 맞죠.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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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따뜻하다 형 이제. 아 너무 추워. 이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냐고. 소리가 다 꼈어. 지금 저희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 이때까지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로? 아, 얘는 죽을 것 같아, 재우 진짜. 거짓말. 어떻게 보자, 이 뒤를? 이거를. 한 바퀴 감아줄게. 어. 아, 진짜 너무 춥습니다. 아, 추워. 헤이. 하이, 가이즈. 지금 저희 오토바이 타면서 희준아 우리 몇 번 자빠졌지? 세 번? 어. 그 정도 넘어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라고 합니다. 5,400m래요. 5,40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를 저희는 바이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5,400m 됐네. 어디? 5,400 뭐 5,400 아이씨. 와 쇼는 바로 옆에 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춥습니다. 와 침낭을 이렇게 넣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해보면은 제가 또 언제 오토바이 타보고 또 오토바이 타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우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다 인도인이네요. 지금 외국인들 거의 없지. 외국인들 진짜 없을 것 같아. 외국인들은 다 그 뭐냐 지프.
점심 먹었다 할 거야. 3km까지 얼마큼 걸렸어? 얼마가 남았어? 34km! 34km? 어. 그러면 거기 뚜루뚜군? 아니야, 여기 보면 누브르 아벨리 이쪽이잖아. 어. 어, 이쪽으로 가면 돼 그냥. 네. 그렇지, 약간 좀 내 눈 빨갛지? 어. 왜 이러지? 왜 그래? 모르지 나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 한 50km? 맞지? 50km? 30km? 여기 귀염둥이 한 마리 있습니다. 흑동키. 동키야, 안녕. 안녕소. 지금 네팔에서 머리 자르고 지금 아침에 세수도 못하고 개판입니다. 근데 누브라벨리 판공초 편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 씻을 시간도 없었고 헬멧 쓰니까 머리가 이렇게 밖에 안 되고 두건을 쓸 수도 없고. 사실 저희가 운전도 초보고 오늘 첫날이고 해서 누브라벨리에도 훈드라라는 가까운 마을이 있고 뚜루뚜기라고 레에서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데 뚜루뚜기 더 이쁘대요. 훈드라에서 한 80km 더 가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 한 4, 50분만 더 가면은 뚜루뚜기 마을에 도착하지 않을까. 미안해. 아, 내가 1단을 바꿨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와, 진짜 아프다. 절대 유튜브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건 아니고. 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아, 진짜. 지금 어디야? 아? 아니야. Is this checkpoint? 저희 too expensive, 어? 생필장도 있던데. 저희 이렇게 여기 싼 것 같은데? 싼 걸 들어서 캠핑 재밌을 것 같긴 한데. Man, the man who lives, 뚜루뚜 man who lives up here. Yeah, the lot of you know homestay guest house. This is really cheap. Thank you, sir. Thank you. 아, 저 위에 올라가 뭔가 도표가 다른갑다. 아, 느낌이 1,500 아, 끝났다. 빨리 좀 해주세요. 제발. 네, 레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11시간 들어왔습니다. 11시간 들어와서 뚜루뚜 마을이라고 인도 중에서도 완전 로컬 마을
네, 도착했습니다. 먹으려 보자. 보자 보자. 근데? 이렇게 여기 또 주인 사장님께서 또 이거 주셨어요. 이거 살구 말린 거. 약간 먼지가 묻어 있는데. 잠깐 먹었다 두 개는. 그래? 맛있네. 이거 깨서 이게 나오나 봐. 이거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역시 시골 인심은 역시 어디 가나. 감사합니다. 땡큐. 네, 전 이제 마을 구경을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두세 시에 나와서 좀 즐겨야 되는데 저희가 도발 실력이 안 좋기 때문에 11시간 걸렸습니다. 와우, 여기가 굿뷰네. 굿뷰. 캠프파이어 아니야 저거? 캠프파이어. 하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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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거든. 노프. 마을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느낌이 그냥 좀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면 좋을 것 같아. 되게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뭔가 좀 순박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순수하시고 순박하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그지? 뭐 일할 거 있으면 짜이. 아니야, 여기서 일하면 안 돼. 여기서 일하면 안 되고 짜이 한잔 먹으면서 바위랑 물이랑 나무 바라보면서 그냥 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한 하루 이틀? 근데 저는 여기 뮤지엄이 왔어요. 여기 두루두기 있는 하나밖에 없는 뮤지엄이라네요. 활도 있고 칼도 있고 상아도 있고. 동물한테 쓰는 것 같은데. 동물 잡는 기구야? 그런 거지 않을까? 거의 지니네. 지니 노블램프. 두루뚝 마을의 동네 이장님께서 이제 저녁 기도를 또 외우고 계십니다. 500짜리 속도는 이렇게 밥까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광추. 와, 감자 오늘 사서 오다가 떨갔는데 옥토바이에서. 그지. 여기서 먹네.